41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. 제가 30년을 했고 우리 아들이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혼자 하고 있어요. 봄에는 주로 잔치떡이 많이 나갔어요. 여름에는 잠깐 한 두 달은 일이 없어요. 가을에는 고춧가루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시루떡, 빨간 팥으로 시루떡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 고사들을 많이 지내니까 10월 달 되면 거의 쉴 시간이 없었어요. 고사떡이 많이 들어와서. 근데 저희는 세 번을 빠가지고 두 번 내려요. 기계에서 뺄 때 두 번 내려야 돼요. 그래야지 떡국이 쫄깃하고 반짝반짝반짝 떡을 해놓으면 윤기가 나잖아요. 우리 떡은 이렇게 해놓으면 기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나요. 그 앞에도 최신의 방앗간이 있었어요. 그리고 용문 시장에도 하나, 둘, 세난터 성당 옆에도 있었고 방앗간이 많이 없어졌어요. 힘드니까 다들 그만두고 또 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저 효창동에도 하셨던 분이 지금 돌아가셨고 그래 이걸 가능하면 자녀들한테 안 시키고 싶었는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걸 이어받게 돼서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모 생각이죠. 그 우리 아들한테 내가 가능하면 일을 조금만 맡으라고 그래요.